아메리카 대달라면서 중진들이 머리 말고 가슴으로 하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. 단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. 최근 여의도에서 화제가 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한테 여러 소속 의원들이 나름대로 조언을 하고 텔레그램으로 문자 이런 걸 벌써 들으신 내용이네. 문자를 이렇게 보낸대요. 그러면 한결같이 딱 두 가지 버전으로 답장이 온답니다. 답장 첫 번째 서운하다는 거고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 오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금 발목을 잡혀 있잖아요.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최상병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. 측근들이 많아요. 이제 장동영 의원하고 최근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동영 의원도 최상병 3자 특검법에서 비정적입니다. 그래서 좀 우려를 많이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한대요.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. 뭉개지 않을 것이다. 박정훈 의원도 아침에 뉴스를 한대요. 그래야 모양새가 좋은데 대통령이 거부했는지 뭐 한동훈 대표가 꺼리는 건지 몰라도 이게 성사되지 않고 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좀 기분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. 다음 주 29, 30일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 1박 2일 연찬회가 있거든요. 예. 당대표가 함께하는 그때 대통령이 깜짝 방문하실 거예요. 예. CBS 김교환 논설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Yeah.